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보고요. 같이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시장은 아직도 강세장입니다. 오늘 조정을 좀 들어왔지만 4.8이 약보합으로 아직도 이그 뭐죠? 상당히 매물대에서 또 넘어가기만 하면 좋은 소식이 올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뭐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오늘 시장 조정은 뭐 다른 거 아니고 악재에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미국이 IRA법, 그죠? 이 전기차에 대한 IRA법을 적용시키면서 참 어이없는 짓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전기차 수에 정부 보조금을 받는 미국의 정부 보조금 대상에서 현대차가 제외됐다. 이렇게 되면서 보조금 대상에서 현대 기아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매출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런 예상이 전망되니까 차익실현이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종목들이 기관이 특히 이제 매도를 강력하게 하면서 투자 종합을 보면 개인들은 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이 7천억이나 넘는 돈을 매도를 했죠. 그러면서 지수가 올라가지 못했고 개인과 외인이 매수가 되면서 그나마 지수를 방어했다. 일단 뭐 가장 핵심은 미국 정신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라 보조금집 대상 전기차에서 현대 기아차를 제외하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대구 지역에는 차 부품 업계에는 매출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요. 미국 현지 공장의 설립 등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분위기는 되지만 미국이 원래 북미 현지 조립 요건만 갖추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배터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에서 채굴 가공해야 된다는 요건을 갖추면 혜택이 주어져서 대상 차종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명단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 기아차에 납품하는 업체가 13곳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미국에서 판매가 부진된다면 협력업체에 대한 매출 감소는 연동될 수밖에 없죠. 이렇기 때문에 대구 쪽에 있는 그 부품 업체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시장이 좀 영향을 받고 현기차가 아마 그래서 현대차 조정을 받았죠. 그다음에 기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종목이 조정이 들어오면서 종목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현기차에 대한 실적이 좋아서 부품 업체도 또갈 거로 봤는데 이것 때문에 시장을 조정받았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재 시장은 좋다. 다만 양극재 시장이 에코프로 하고요. 요거는 이제 지주사인데 에코프로가 워낙 뭐 배터리도 만들고 리사이클링 사업도 그래서 막판에 이 종가에 아마 거의 지금 뭐죠? 2시, 그죠? 1시, 2시부터 반등을 시작해서요. 떨어지다가 2시부터 반등해서 상승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일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이제 아침에 강하게 올라가던 포스코 퓨처엠이 공매도 세력이 너무 강하게 나오면서 아침에 올라갔던 신고가를 내고 올라가다 40만 원을 돌파해 놓고 사실은 밀려버렸죠. 이것은 결국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 공매도를 역대 최고로 공매도를 했습니다. 역대 최고로. 지난번에 이미 공매도 에코프로하고 공매도 싸움에서 개인들한테 밀려서 이미 그 홍콩계하고 싱가포르계의 펀드 매니저들이 많이 그 퇴직당했다는 이런 뉴스가 나왔었죠. 근데 지금도 이게 지금 신고가 내니까 대번에 900억이나 공매도를 치면서 그죠? 투자자 별을 보면 오늘 외국인은 매수했는데 불구하고 기관 매도하고 공매도 세력이 오히려 더 많이 매도하면서 주가는 아침에 신고가를 내고 올라가다가 40만 원이 돌파하다가 내려왔습니다. 공매도의 전쟁은 결국 계속해서 지금 포스코 그룹들이
여기저기서는 폭등 나가고 있는데 이러므로써 또 지수가 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을 것으로 보고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뭐 겁낼 것도 없고요. 공매도 세력과의 싸움에서 아직도 더 가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강력 보유해서 더 수익을 늘려가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LNF도 마찬가지입니다. LNF는 오늘은 그동안에 제일 못 갔었기 때문에 오늘 신고가 직전까지 가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매도도 물론 있었지만 얘는 작고요.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랬는데 오늘 가다가 막판에 밀렸습니다. 공매도도 보면 150억 정도뿐이 안 했는데요. 이건 개인이 차익 실현 나왔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수를 보면 기관 외국인 쌍끌임에서 했거든요. 오늘 외국인이 14만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째 매수를 들어가고 있고 기관도 오늘 매수해서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전부 매수를 했는데요. 그런데 개인이 21만조를 팔면서 지수를 더 올라가서 신고가를 낼 거를 갖다 못하게 막았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을 것으로 보고요. 어쨌든 내일도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이게 당분간 더 보유해야 되지 않나. 이건 뭐 여러분이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니까 이게 두려워서 어떻게 들고 가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그죠?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은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런 종목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리오프닝 주식들이 이제 핵심이 그죠? 중국의 리오프닝 경기 재개항이 상황이 벌어지면 가장 이제 움직이는 종목이 뭐냐면 화장품. 그죠? 그다음에 이제 항공주. 그다음에 뭐냐면 카지노주. 그죠? 카지노주. 이런 것들이 주로 움직이는데요. 그죠? 화장품, 그다음에 항공주, 그다음에 카지노.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데 리오프닝이 특히 이제 화장품은 워낙 뭐 유명한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뭐 그죠? 뭐 음식료가 뭐 그죠? 중국에서 뭐 하면 뭐 올라간다. 이거는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별로 아니고요. 화장품, 항공주, 그다음에 뭐죠? 예, 카지노 종목들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리오프닝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 그 업종에 속한 종목의 대장을 여러분이 사시면 됩니다. 여기 얼마나 올라갔지? 그다음에 이제 면세점주가 또 있군요. 면세점주 이렇게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리오프닝주에 그럼 여러분이 여기 속한 종목을 찾아서 좋은 기업을 매수하려고 노력하면 그것이 돈이 되는 겁니다. 자, 가장 강한 종목, 자, 추세를 상승하면서 나가는 종목을 여러분이 선택을 통해서 그것이 리오프닝의 가장 핵심이다. 여러분 음식은 아닙니다. 음식은 뭐 별 볼 일 없고요. 이래서 뭐 오리온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시제 제자 그런 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쉽지 않고요. 리오프닝이라도 뭐 쉽지 않습니다. 오리온은 그래도 좀 나간 편이죠. 뭐 이거 뭐는 러시아에서 워낙 인기인데 뭐 시제 제일제당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죠? 제일제당 이런 것들, 농심 뭐 이런 것들, 그죠? 제일제당이 지금 뭐 역 떨어지는데 그래서 너무 거기에는 하지 마시고요. 실적이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오리온은 나갔던 것뿐이지 리오프닝 주로서는 역시 핵심 종목들이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고 뭔 종목을 사갈지는 가장 강한 종목을 매수해서 가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결국 공매도와의 전쟁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전체적으로 오늘은 그 반도체도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그 또 2차전지도 일부만 올라갔고요. 대체적으로 다 조정받은 상황인데 그나마 리오프닝주들이 대체적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고요. 아직도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어떻게 들고 갈 것이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들고 간다는 것은 그렇죠? 어느 약간 약보합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떤 것이 더 올라간다. 그래서 아직도 그나마 전기차 쪽이 지금 계속 그래도 나가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오늘은 유난히도 리오프닝주들이 지금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들고 갈 것이냐. 그래서 에코프로비엠도 조금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LNF가 오늘 그래도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온 거고요. 나머지가 이제 그 리튬주,
그다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이제 추세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것 같,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동안 이제 양극재가 갔죠. 양극재 그다음에 음극재 이게 그다음에 이제 그 배터리 그 팩을 만드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나갔는데 이제는 여기서 넘어가서 이제 리튬주들이 그래서 리튬 그러니까 원자재 쪽으로 이제 넣어갔고요. 이제는 또 어디로 옮겨가냐 하면 이제는 공장 자동화 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죠 양극재에서 원자재로 가서 이제 배터리 자동화 쪽으로 해서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 보는데 아직은 뭐 확실하게 지금 그렇다. 근데 얘네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쪽으로 갈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리튬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니까 원자재죠. 만약에 양극재 NN 그죠? NM 뭐죠? NCMA 이런 식으로 그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런 종목들이 나갔는데요. 그래서 리튬주가 한참 가다가 지금 주춤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쪽에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셔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가는 종목을 매수해서 갔으면 좋겠다. 흐름을 알려줬으니까 자 리뉴 오프닝까지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선택해서 그것을 수익내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 다음에 공매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걸 알려주면서 리오프닝주들이 움직였다. 그럼 나는 어떤 걸 사야 될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공부하는 쪽에서 찾아보고 그 다음에 매수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을 사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짧게 하고요. 내일은 쉬고 목요일날 오전에 무료방송에서 또 여러분들을 같이 뵙겠습니다. 자, 내용이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